이번 에피소드는 5장이에요. 5장은 딥 다이브 인투 피닉스 채널. 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아마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개념부터 세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하죠. 첫 번째는 At most once message delivery. 무슨 말이냐니까?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 사이에 데이터가 쓰고 가잖아요. 이 데이터가 오가게 되는데 이 오가는 데이터가 정확히 도착을 했는지 어땠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도 그렇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도 그렇고 둘다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가 온전하게 도착했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어요. 그게 at most once입니다. 최대 한번 혹은 제로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철학을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의 유실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Central Source of Truth입니다. 이거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죠. 뭐냐니까 만약에 여러 채널들이 있다가 그 중에 어느 한 채널이 채널도 프로세스잖아요. 소켓도 프로세스이고, and 그다음에 채널도 프로세스이고, 그죠? 아, 프로세스이고. 프로세스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죠. Anytime can be killed. 그렇다면은 이 채널 혹은 소켓에 담지되어 있던 이 채널이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소켓이가 얘네도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End up based on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에 딱 기초를 두고 있어요. 젠 서버는 뭐 하는 거예요? 젠 서버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스테이트를 스토어하는 것이 바로 젠 서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대응하고 메시지하고 다음에 카운트 메저라 그럴까요? 카운트 메저 투 더즈 메시지 그리고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것. 이게 젠 서버의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젠 서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켓과 채널들이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 스토어된 데이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널과 소켓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 그죠? 첫 번째, 피닉스는 at most once message delivery, 단한 번. 최대 한 번이라는 거, 최대 한 번. 제로 혹은 원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제로 or once delivery. 요 경우와 그리고 언제든지 이 프로세스들, 소켓과 채널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킬드 될 수가 있는데, 킬드 됐을 때 얘네들이 간직하고 있던 그러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Central Source of Truth,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참만 트루만 기록되어 있는 뭔가 기록 장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여러 서버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우리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요세 가지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이 채널과 소켓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파고들고 그리고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음 장 이어지는 장들에서 실제 코딩, 실제 어떤 상용까지는 아니지만 상용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할지, 실시간이죠. 실시간 리얼타임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할지. 지금 이번 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자, 첫 번째 소켓과 노 소켓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죠. 보시죠. 첫 번째 이렇게
2개의 어떤 서버를 구동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요 명령 is name 서버에서 등등등 mix phoenix 서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서버를 구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 서버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is name 서버 첫 번째는 서버입니다. 서버이고 127.0.0. 쭉 해서 에서 믹스 피닉스 서버 이렇게 해서 서버를 구동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터미널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하나 더 열어서 지금 현재 구동되고 있죠. 구동되고 있고 두 번째 서버도 마찬가지로 구동을 합니다.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자, 두 번째 서버입니다. 두 번째 서버는 리모트. 똑같은 비슷한 이름이죠. 비슷한 이름인데 첫 번째와 달리 이번에는 리모트입니다. 리모트에서 한번 구동을 하죠. 그러면 현재 두 개의 서버가 구동되고 있어요. 첫 번째 서버고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서버. 뭐 스펠링이 틀렸나요? 아, 그러네요. 예, 잘못됐습니다. 다시 복사를 해서 리모트 서버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IX 리모트 되어 있고 얘는 뭐예요? 얘는 서버입니다. 서버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지가 구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구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믹스 피닉스 서버예요. 피닉스 서버로 구동하고 있고 얘는 서버 없이 예, 구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얘는 소켓 모듈이 동작을 하고 있고. 그죠? 첫 번째 거. 입니다. 얘는 소켓 모듈을 동작하고 있고 얘는 소켓 모듈이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서버에서 노드 리스트 보시면은 텅 비었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드 커넥트에서 이거 이전에 우리 한번 봤던 것들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리모트에서 서버에 연결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노드 리스트 다시 보면 이렇게 노드 연결되어 있는 리모트가 서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드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이제 리모트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얘는 리모트이고 얘는 서버 서로 해서 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노드와 아래에 있는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이전에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피닉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마 이전 피닉스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터미널이죠.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했죠. 얘가 접속한 서버, 지금 현재 이 터미널에 WSCAT가 접속한 서버는 위에 거예요. 얘를 접속한 겁니다. 얘가 아니라. 그죠? 지워놓고 얘도 지워놓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채널에 조인을 했죠. 마찬가지 채널 조인도 첫 번째 서버에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렇게 조인드 핑에서 서버에서 뭐가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이 터미널과 현재 왼쪽에 있는 이 뭐예요? 이 터미널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클라이언트 터미널이고, 얘는 서버 터미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게 바로 리모트 부분에서 여기서 이 명령을 주보자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헬로 소켓, 다음에 웹 엔드포인트. 얘는 현재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있지 않는 서버입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헬로 소켓 웹에서 엔드포인트의 브로드캐스트 기능은 여전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핑이라고 하는 현재 얘는 소켓을 돌리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핑이라고 하는 채널도 동작시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에게 리퀘스트 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날렸는데 어떻게 됐느냐니까 재밌게도 얘한테 보시면 이렇게 이 메시지가 지금 날라와 있어요. 1번 현재 1번 원래 1번이 아니고 널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뭘 코드를 좀 바꿔놨어요. 그래요? 뭐 이걸 널이라고 보든 1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프람노드에서 서버로부터 서버 127.0001 이 보시죠? 서버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샌드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니까 지금 현재 얘는
얘는 지금 현재 서버를 돌려놓고 있구나. 제가 얘도 지금 서버 돌리고 있습니다. 서버는 돌리고 놓고 있습니다만, 서버 모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얘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니까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바로 믹서만 줬습니다. 서버를 구동시키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서버를 동작할 수는 있도록 지금 이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원래 널이 나타나야 되는데 널이 아니라 1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게요. 어쨌거나 이제 얘는 더미라고 보시고, 얘가 이제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있는 애라고 봤을 때, 더미에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얘에게 접속되어 있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이게 한눈에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밑에 그림을 보죠. 현재 얘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터미널. 그러니까 얘라고 할게요. 얘. 그죠? 얘는 서버 골뱅이에다가 127에다가 밑에 있는 애고. 그리고 얘 밑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지금 리모트 해서 골뱅이에다가 12 뭐 해쭉 돼 있는 친구예요. 그죠? 얘도 서버고 얘도 서버인데, 얘는 피닉스 서버를 구동시키고 있고 얘는 그냥 서버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브로드캐스팅을 누가 했느냐니까 얘가 브로드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죠? 얘가 브로드캐스팅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핑이죠. 핑에다가 뭘 이렇게 쭉쭉쭉쭉 했는데, 이 핑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팅 된 내용을 얘가 인터셉트인 거죠. 인터셉트해서 자기의 클라이언트인 얘한테 전달한 겁니다. 얘가 지금 WSCache예요. WSCache. 전체적인 그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이게 가능한 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피닉스와 엘리릭스 가지고는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현재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포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설사 만약에 얘도 독립적이다, 얘도 독립적으로 별도의 포트, 현재 기본적으로 다 포트 얘 4000번을 쓰고 있어요. 포트 4000번이고, 그리고 얘도 포트 4000번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포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얘가 포트가 같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포트를 바꿔보는 겁니다. 얘는 포트를 4001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4001번. 그리고 얘는 여전히 포트가 1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히 노드도 다르고 포트도 달라요. 그죠?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 브로드캐스팅을 했을 때, 얘도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있고, 피닉스 서버인데 현재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시켜놓지 않죠. 일단 제가 지워놓겠습니다. 지우고, 클라이언트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얘는 클라이언트 없어요. 얘만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요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니까, 얘도 피닉스 서버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얘도 피닉스 서버이고. 그죠? 이 경우에도 브로드캐스팅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끊고, 얘도 끊고. 자, 얘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피닉스 서버 구동을 시킵니다. 이제 피닉스 서버 구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도 하는데, 얘는 이전과 좀 다르게 합니다. 이전에는 IS 믹스로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닉스 서버로 갈 뿐만 아니라 포트도 바꿔줄 거예요. 포트를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포트 4001번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이유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포트를 4001번으로 해서 구동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포트가 4000번이고 얘는 4001번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얘도 피닉스 서버고 얘도 피닉스 서버입니다. 둘다 피닉스 서버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거. 그죠?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지워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배시쉘에서 ZSH 쉘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요 키들이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 단축키. 자, 그래서 커넥티드 됐죠?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좀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어디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조인하고 조인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모트에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위에가 아니라 밑에서 브로드캐스팅 할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여전히 도착했느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도착을 안 했어요. 왜 도착을 안 했죠? 자, 제가 뭔가 하나 빼먹은 모양입니다. 어디가 빠졌는가 볼까요? 다시 브로드캐스트 핑, 리퀘스트 핑 했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다음에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핑 됐습니다. 자, 4000번 아 그러네요. 제가 빼먹었죠. 지금 얘와 얘를 써도 연결 안 시켰잖아요. 그죠? 이 단계를 다 빼먹었습니다. 어떤 단계? 이걸 빼먹었잖아요. 노드 커넥트. 이제 노드 커넥트 하고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볼까요? 아, 디스커넥트 돼버렸네. 다시 커넥션 하고 그 다음에 채널에 조인을 하고 다시 이제 보내보죠. 보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삽입받던 경우도 얘가 브로드캐스팅 했던 내용을 이 피닉스 서버가 받아서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얘는 자기한테 물린 클라이언트는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얘한테 물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둘 다 어쨌거나 피닉스 서버란 말이에요. 근데 포트도 서로 달라요. 다른데도 똑같은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 있고,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라는 것이잖아요. 쿠버네티스도 있고, 그다음에 테라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등등등등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엘릭스와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 설계 시점부터 수십 년 전부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얼랑이잖아요. 얼랑 언어가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30년 뒤인 지금에 와서 유행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등등의 기능들이 엘릭스에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 물론 엘릭스가 구현하고 있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 서비스 기능이 지금 현대의 쿠버네티스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원리, 동작하는 메커니즘, 개념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상당히 신기한 일이죠.